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자, 목소리를 이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농가에 갔다 왔는데 이 농가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냥 봤을 때 이 농가는 어떻습니까? 관찰은 누구나 같아요. 어차피 보는 건 같은 거니까. 자, 어때 보입니까? 보는 법은 하나, 생기가 있냐 없냐.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달려 있냐 없냐. 그리고 세 번째, 꽃이 피냐 없냐. 꽃은 뜨문뜨문 들어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의문을 가지죠. 지금 계절에 무슨 한기를 양쪽 패드를 다 여느냐. 저도 양쪽을 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원하게 해주라고 했을 뿐입니다. 적당히는 시원해야지 참외가 잘 달립니다. 지금 물 주는 게 과연 많이 줄까요? 지금은 물이 제법 적게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는데 햇빛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발량을 잡지 못합니다. 자, 하우스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작물의 생기를 보십시오. 자, 이 밭은 지금 생기가 좋은 겁니다. 자, 이 밭은 지금 꽃도 뜨문뜨문 옵니다. 열매도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밭과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의 밭을 비교해 보십시오. 생기가 어떤지. 자, 이런 부분 참고를 해보세요. 최종적으로 3월 20일 산에 꽃이 피면 꽃은 핍니다. 왜? 계절적인 조건이 같아질 거니까. 하지만 재배로는 그게 아니죠. 계속 꽃을 만드세요. 계속 꽃을 피게 하세요. 그래야지 많이 땁니다. 먼저 꽃을 만들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질을 높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세요. 오늘도 15,000보, 20,000보를 걸었습니다. 온몸이 다 아프네요. 자, 제 유튜브를 구독하는 모든 분들께 감히 고합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많이 보시고 제발 농사 잘 지어주세요. 성주군 참외, 우린 같은 것을 보고 흘러갑니다. 자,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자, COC 질문입니다. 왜 올해는 유독 순이 좋아요? 생각할 땐 의문합니다. 이유는요, 자, 일단은 지온이에요. 지온이 다른 해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12월 달에 안 컸습니다. 올해는 뭐 다들 이거 일찍 집었죠.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일찍 집으면 어떻게 돼요? 안 큽니다. 안 크다가 말이에요, 갑자기 빠바바 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하죠. 지상부가 안 크면 뿌리는 뭐 한다? 밑으로 많이 뻗는다. 자, 위에가 안 크고 뿌리가 밑에서 스스로 작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수분, 그 다시 말해서 비가 많이 오면 그때부터는 지온이랑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팍 크기 시작합니다. 안 크다 크면요, 안타깝게도 꽃이 잘 안 와요. 그 이치는 다들 아시는 거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고로 이거를 집어서 키운다는 게 하우스의 조건에 따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 안 크면 뭐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올해와 내년은 또 다르겠죠. 올해는 뜨겁기도 뜨거웠고 그리고 비도 좀 자주 왔고 근 2-3년 비가 안 오다가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오네요. 자, 하늘이란 게 재밌어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 자, 지금 얘들 이제 곧 들어오죠. 저 왜 들어옵니까? 밑에 열매가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자, 인원에 제가 아이고 어려. 아,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요. 환기 좀 잘하자고. 이분은 인정을 할걸요. 환기를 잘하고 나서부터 꽃이 더 많이 왔다는 것을. 자, 일단 뭐 결론은 그래요. 제가 부른 게 아닙니다. 환기를 잘하고 환경 조건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꽃을 계속 만들어줘라. 참외 재배 포인트가 뭐예요? 참외 재배는요, 꽃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모든 가채류가 똑같아요. 딸기든 뭐든. 자, 이 재배로는 꽃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항상 생각해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꽃을 확 갑자기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항상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재배를 하세요. 자, 아이고 꽃은 엄청 많아요. 다 수꽃이죠. 그리고 자연은 3월 한 10일, 20일 되면 자동적으로 꽃이 와요. 자, 아무쪼록 꽃을 계속 만드세요. 자, 이상입니다.